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테일본부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증시 많은 기대감이 쏟아졌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상승세가 덜했죠.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세는 이미 선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상승세는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 강한 모습도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가 3% 넘게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24% 상승했습니다. 안석근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 K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확인하고 있고요. 빅세븐 동향과 주요 뉴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S&P 500 등락과 상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고 있고요. 이슈 종목과 주요 ETF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64%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0.64% 동일하게 상승했고요. S&P 500은 0.34% 상승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1.17% 상승하는 양상 나타냈는데요. 나스닥과 러셀 2000은 5일째 상승세 이어갔고 다우와 S&P 500은 3일째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변동성 크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오랜만에 2% 넘게 움직였고요. S&P 500은 1.53%, 다우가 1.48%, 러셀 2000 2.02% 움직였습니다. 오늘 정규 시장은 장 시작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움직임이 그냥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왜 이러지? 라고 하셨을 텐데 이미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결과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으면 주가가 더 랠리를 보였을 텐데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그냥 기대한 만큼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등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오늘 고용 지표도 좋게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6.5%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3% 올랐고요. 전년 동월 대비는 5.7% 오르면서 모두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했다, 둔화된다 이렇게 보였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5천 건으로 나타나면서 또한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163만 4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모두 예상치와 전주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CPI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 고용 지표가 단단하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50bp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차익 매물이 출래되면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톰 바킨, 리치모드 연은 총재들이 발언을 하면서 연준의 금리는 5% 이상으로 인상을 해야 되지만 2월 FOMC에서는 25bp 정도의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견조한 고용지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요. 유가와 금은 강세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 18,800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무려 7% 넘게 크게 상승하는 양상 나타냈고요. 많은 종목들이 또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11개, 나스닥 100은 45개, S&P 500 22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도 11개 중에 8개입니다. 8개. 8개 섹터가 상승했고 3개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1.8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고요. 부동산이 1%,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0.8% 상승했습니다. 가장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필수 소비재는 0.79% 하락했고요. 유틸리티도 0.64% 하락했고 헬스케어 0.39% 하락세에 이어갔습니다. 이들 섹터는 이번 주에 대부분 계속 하락하는 양상 나타내고 있고요.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세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애플과 알파벳이 하락했고요. 나머지 다섯 개 종목은 상승했는데 엔비디아 3.19% 크게 상승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2.87%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16%, 테슬라 0.28%, 아마존 0.19%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0.06% 하락했고요. 알파벳도 0.43% 약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애플과 알파벳이 하락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엔비디아는 5일째 상승세에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주요 뉴스로는 오늘 TSMC, 대만 반도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EPS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종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매출 가이던스라든지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이러한 흐름이 반도체 업종에 전반적으로 플러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장 중에 계속 약세 흐름을 나타내다가 장 막판에 반등하면서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확장이 현재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알파벳은 어제부터 아더배치라고 해서 그러니까 알파벳의 자회사인 구글 외에 그 외에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그 별도 그룹이 있습니다. 아더배치라고. 여기에 계열사 중에 베릴리라는 헬스케어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인력을 15% 감축하고 또 로보틱스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인트린식이라는 회사에서도 17%의 인력을 감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S&P 500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20개 종목이 하락했고 그 외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는데요. 필수 소비재가 약세 흐름 나타냈고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유틸리티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IT에서는 애플이 약보합세를 보인 것 외에 대형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상승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3% 넘게 상승했고요. 인텔도 1.5% 가격 상승했고 AMD도 2.5% 상승했습니다. 퀄컴도 2.7% 상승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오늘 도드라졌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유가 상승세에 대부분 1%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산업재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상승 흐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도 오늘 강한 흐름 나타냈고요. S&P 500 중에 상위 10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운송업체들의 주가 상승세가 오늘 도드라졌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9.71% 상승했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도 7.53% 상승했습니다. 전일 FAA 항공청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제 비행기의 이착륙이 이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12,000여 편의 결항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했고 현재 복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4분기 실적을 상향 조정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오늘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2019년 대비 17%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죠. 더불어서 동종업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와 함께 델타 에어라인스도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고요. 지난 화요일 모건스탠리가 성수기를 맞아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크루즈 여행업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오늘도 5.47% 상승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만 현재 28% 넘게 급등 중에 있습니다. 동종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도 5% 넘게 상승했고요. 카니발도 4% 넘게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솔루션즈도 실적 전망치 상향 소식에 주가가 6% 가까이 상승했고요. 이와 함께 전력시설 건설업체인 퀀타서비스스, 기업용 워크플로우 플랫폼 업체 서비스나우,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EQT,
방송 미디어 업체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이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패널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과학 장비 서비스 업체입니다. 찰스 리버 레버토리스 인터내셔널 오늘 6%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제퍼리스가 동사의 자금 조달과 공급망 제약에 따른 우려를 지적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 목표 주가를 $250에서 $233로 각각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6% 가까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종업체인 의료장비 서비스 업체 바이오테크니도 5% 넘게 하락했고요. 더불어서 퀘스트 다이아그노스틱스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한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 일루미나도 최근 실적 부진 우려 속에 5%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자 배달 업체인 도미노스 피자, 기업용 서버 하드웨어 업체인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양념 및 향신료 업체인 맥코닉 앤 컴퍼니, 자동차 부품 유통 업체인 오토존, 쓰레기 처리 업체인 리퍼블릭 서비스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한 기업 중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만 반도체 장비 업체 TSMC가 6.38% 상승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2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은 199억 3천만 달러, EPS 1.82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해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EPS는 58.26% 급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상반기 매출은 한 자릿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출을 축소하면서 손익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 대비 양호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오늘 주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그리고 EPS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소폭 상향한 인도 IT 컨설팅 및 서비스 업체 인포시스 1.5% 상승했고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주택건설 업체인 KB홈은 2.8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트 디즈니 주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3.61% 상승했는데요. 나이키의 회장인 마크 파커를 이사회장으로 선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했고요. 또한 행동주의 투자자인 넬슨 펠치의 이사진 2명의 진입은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크게 상승하는 양상 나타냈고요. 이날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신규 카지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진 라스베가스 센즈가 0.49%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동종업체인 윈 리조트도 2.46% 상승,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미디어 업체들에 대한 소개가 좀 많은데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미디어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0.88% 상승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는 2%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제퍼리스가 동사의 광고 기반 요금제 그리고 ID 공유제 폐지 등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 목표 주가를 $310에서 $385로 각각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광고 시장 부진 영향 속에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위로 하향한 스트리밍 서비스 및 셋탑박스 업체인 로크는 하락하다가 장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0.37% 상승 마감했고요. 2020년 서비스 개시 후에 처음으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한 HBO Max 스트리밍 서비스죠. 이 HBO Max를 보유하고 있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4% 넘게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서 37.84% 급등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J 2.41%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마리화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MJ 오늘 4.56% 상승했습니다. 오늘 마리화나 관련 기업 중에 캐나다 마리화나 제약업체입니다. 오가니그램이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보이고요. 또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히토류 및 전략자산에 투자하는 ETF REMX 2.65%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석근의 뉴욕중심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처럼 7시 30분 채널 K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좋댓구와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나쁘지는 않을 텐데 또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일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 K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밤 10시 환경 글로벌 마켓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내일 아침 7시 30분에도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